네, 안녕하세요. 저는 Get Lost in the Forest 곡의 작곡가이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. 이 곡은 목관 오중주를 위한 Get Lost in the Forest라는 곡이고요. 제가 직접 경험해 본건 아닌데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상황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영화랑 책을 읽으면서 아, 뭐 이런 재밌는 주제로 곡을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중점으로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. 약간 뭔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분위기보다는 그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중심으로 쓴 곡이라서 되게 좀 불안한 감정이랑 숲의 상황을 중점으로 두고 곡을 썼습니다. 아, 네, 그럼요.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중점으로 두고 곡을 쓴 거라 그 불안한 감정은 비트박스 요소를 사용해서 곡에서 표현하려고 했고요. 그리고 그 숲의 상황은 그 바람 소리 기법을 사용해서 네, 보여주려고 해서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아, 힙합 좋아하는, 네, 어떻게 힙합을 네, 좋아하는데, 사실 그거 때문에, 그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곡을 쓸 때, 다른, 이제, 그런 작곡가들은 어떤 식으로 곡을 썼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던 중에, 그냥 뭔가, 텅잉을 쓴 곡들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, 약간, 비트박스도 혹시 가능할까 해서 한번 써보고 주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니까 비트박스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여러 개가 있다 해서 그런 걸다 제하고 비트박스 요소를 네,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도 네, 대단하시네요. 쓰면서 사실 제가 연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렵긴 했는데 혼자서 이제 치면서 비트박스처럼 혼자서 부푸 하면서 해보기도 해서 네,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청중분들이 제 곡을 들으실 때그 잠시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곡을 들어주시면 제 곡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시간 내셔서 제곡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,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